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필터 어워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 이렇게 인사해야지.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죠? 저희가 그 연말에 그 어워즈 같은 거 이렇게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저도 한 거 꾸며서 기분을 좀 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연말 분위기 물씬 나죠? 오늘 그 2021년도에 저희 노필터 TV가 힘차게 달려왔거든요. 힘차게 달려온 우리 노필터TV를 좀 되돌아보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 칭송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기에 아주 적당한 옷을 입었죠? 시상식에도 가고 그랬었는데, 2012년 MBC 방송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 우수상 출신자예요.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수상소감하고 그랬었는데, 내가 상 받았는데 왜 네가 울어? 지금 12월 2일 기준으로요, 총 92개의 콘텐츠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진짜 쇠가 빠지게 이랬네요. 아, 지금 현재 저희 구독자 수는 63만 5,269명. 2021년에 동영상의 조회수는요, 52만 8,572회예요. 와, 소름 끼친다. 이 기간의 인기 동영상. 동영상 그 순위를 발표해야죠. 최고 조회수 동영상입니다. 3위는요, 오랜만에 돌아온 나영이네 집밥 브이로그입니다. 보니까 65만 2천 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밥 브이로그를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더욱더 열심히 집밥을 해먹는 2022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요, 빰빠라밤빰빰빰빰빠라밤, 망설임 없이 또 사고 싶은 데일리 찐템. 이틀에 한 번은 입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더 살려고 얘를 이렇게 맬 수가 있어서 좋아요. 별 생각 없이 찍었잖아요, 우리. 그냥 공개해주세요, 언니. 그쵸.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찐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조회수가 꽤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정보라든지 뭐 제품에 관한 설명 이런 걸 들으시는 거를, 그런 걸 좋아하시네요. 영의 1위는요, 백신 2차 접종 완료했어요! 백신 접종 후기입니다. 아, 무서워. 자랑스러운 주사빠네.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하루 종일 안 뗄래요. 사실 제가 그 백신을 굉장히 좀 빨리 맞은 편이에요. 그 잔여 백신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예약을 해가지고 맞았거든요. 근데 저도 백신을 맞으러 가기 전에 유튜브를 좀 이렇게 봤어요. 어떤지 궁금하니까. 근데 그런 브이로그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빨리 맞고 그걸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기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게 도움 많이 됐어요? 내가 이제 백신을 막 맞아야 되나, 이제 다 맞고 막 이런 시기였는데. 네네네. 시의성이 진짜 중요하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시의 적절한 거. 그런 거 우리가 앞으로 2022년에 네,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노필터 어워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초대 가수 좀 초대 댄서인가요? 축하 공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축하 공연 보고 오셔서 2부 이어갈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먼저 타고난 춤꾼. 멘트가 너무 후지다, 그치? 뿌이뿌이뿌이 이해맞서는 노필터 연말 파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준이 성공하겠습니다. 뮤직 드랍 더 빗.
또 뭐야? 어머 나빠. 알았어, 좀 더 할래? 알았어, 응하고. 잘 보셨나요, 여러분? 수고해주신 두 댄서분들에게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이번 시상 부분은 라이징 스타상입니다. 사실 노필터 TV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 부산 맨주머 2대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부산 맨주머 2대 출신 스타일리스트. 많이 나오네요, 그죠? 라이징 스타상은요. 원츠 인 마이 백의 송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손 흔들어줘요, 송 실장님. 귀여워. 아, 그렇게 해봐요. 아, 너무 귀엽다, 송 실장님. 엄마는 다리 또 한다는구나. 부득이하게 송 실장님이 저희 시상식에 참석을 못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전화 연결 통해서 수상 소감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송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노필터 어워즈 시상식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송 실장님께서 라이징 스타상 수상하셨어요. 라이징 네, 노필터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타자를 하나 받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라이징 스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실장님에게는 부산으로 김밥 5줄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 향수 사줄게. 향수 사줄게, 송 시장님. 좋아요. 모트인 밥 좋아? 아니, 송 시장님 향수 너무 맛있었더라. 내가 2022년도에 더 많이 뿌릴 수 있게 향수 새거 하나 또 사줄게요. 마음껏 뿌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송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은요, 아차상입니다. 아차상. 아, 이 영상은 제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상인데 아차 싶게 조회수가 안 나온 여러분들 관심에서 좀 멀어진 그런 영상들이에요. 홍보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홍보 좀 할게요. 아차상은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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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오락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이들도 귀엽고 이게 굉장히 신박한 기획이다 우리끼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교구들을 사려고 그 뒤집기 있죠? 그거 사려고 저희 그 동대문 시장까지 갔었어요. 그 미친듯이 골라가지고 했는데 너무 부진하더라고요, 조회수가. 아, 놓치신 분들 있다면 좀 봐주세요. 그때 끝말잇기 우리 스피드 퀴즈 되게 재밌고 그랬는데 자, 이번에는요. 야심차게 준비했고 저희가 품이 많이 들은 그런 영상이지만 조회수가 아차차 쉽게 안 나온 그런 영상이거든요. 이건 정말 품이 많이 들었고 또 그리고 제작비도 많이 들었어. 그쵸? 김나영에게 이너 옷을 입힌다면? 아, 지금 두 번 오신 거잖아 지금. 저희 노필터 팀이랑 저희 또 이 크루가 같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한 영상인데 조회수 너무 안 나와. 최다 게스트 출연이었어요. 역대급 최다 게스트 출연이었죠, 진짜. 스페셜 게스트.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너무 안 나와서 저도 그거 한 다섯 번 봤거든요. 조회수 올리려고. 역부족이더라고요. 다음은요, 공로상입니다. 사실 시상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로상은. 2022년 노필터 어워즈 공로상은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 없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2년 노필터 어워즈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또 하반기 수익 결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내가 키운다 방송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희 노필터 TV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그 관심 덕분에 조회수도 더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월별로 수익 공개하도록 할게요. 2021년 6월부터입니다. 5월까지는 저희가 결산이 끝났으니까요. 2021년 6월에요. 무려 813만 5,596원. 그리고 7월에는요. 868만 8,074원. 이제 내가 키운다의 영향을 저희가 받습니다. 2021년 8월이에요. 8월에는요. 무려 1,687만 6,067원. 5배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2021년 9월은요. 1,671만 1,280원. 2021년 10월은요. 1,379만 2,288원. 2021년 11월은요. 1,406만 4,220원. 아직 12월은 아직 입금이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더하면요. 7,826만 7,525원의 수익을 기록합니다.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의 수익이 저희가 3,987만 2,888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의 수익을 기록한 거거든요.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수익이 저희에게 모였습니다. 이 수익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1억을 아름다운 재단을 통해서 노필터 구독자 이름으로 한부모 여성 가정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노필터 소액금을 한부모 여성 가장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이것이 한시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해결되기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 여성 가장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최선의 방법을 아름다운 재단 측과 논의해서 이 소액금을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기부도 노필터 TV에 DDJ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해주신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에서 조용한 희망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싱글맘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대사가 굉장히 와 닿았어요. 영웅이죠. 싱글맘들 전부. 저희가 노필터 TV가 세상의 모든 영웅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노필터 TV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사랑이 다시 저를 버티게 하는 커다란 힘이거든요. 제가 받은 사랑을 제 속에서 더 많이 많이 키워서 더 큰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힘이 닿는 데까지요. 네. 그럼 노필터 구독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할게요. 고맙습니다. 있어요? 저 뽀뽀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I love you, YouTube.